부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10월 28일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 마감 상황 한번 체크해 보고요. 오늘 개장 전 시황 방송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다우존스 0.57%로 상승, 나스닥 0.70% 상승, 반도체 지수 2.05% 상승, 자, 독일도 0.1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회사들이 많아서요. 반도체, 자동차, 섹터 이런 쪽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호전된다는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거든요.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이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통화했다, 그러한 소식들 전해지고요. 에이펙에서 아마 합의문에 서명을 할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 미중 간에 이제 좀 더 악화보다는 서로 스몰 딜이지만 합의해 나간다는 그런 부분들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악화보다는 좀 더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유럽에서도 실적 발표 잘 나오기 때문에 유럽 상황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브렉시트 우려가 하원에서 비준을 못 받는다, 그 정도만 우려가 있지, 영국도 사실상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뭐 대단한 거 공개한다 했는데 진짜로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IS 우두머리인 알바 그다디 사망했다 그럽니다. 폭탄 자살했다 그러거든요. 추격 당해 오다가 자살 폭탄 터트려서 사망했다 했는데, 테러 집단의 우두머리가 사망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반가워해야만 할 소식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줄어드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중국이 반도체 부분에 좀 더 투자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반도체 펀드를 설립했다, 이 부분은 또 조금만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0.41%로 상승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선물 1174개약 매수해줬고요. 지속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으니까 오늘 우리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미국도 마감, 장 마감 이후에 1시간 정도 더 이루어진 선물 시장에서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죠? 나스닥이 1.37로 마감했거든요. 자, 잠깐 볼까요? 자, 0.57. 나스닥 0.70으로 상승했는데, 자, 다운은 약간 빠졌습니다만, 나스닥이 더 추가 상승해서 마무리했으니까 이 부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0.11% 상승, 코스닥은 많이 좀 빠졌어요. 0.97%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일은 5G랑 바이오 쪽이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41 권역인 코스피 2100을 돌파 시도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돌파하려다가 밀리고, 돌파하려다가 밀리는데 나쁘지 않은 양호한 조정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20일 상승에 따른 20일 조정 마무리했고, 저번주 말, 이번주 초 저는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로 좀 강하게 뚫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코스닥도 진짜 뭐 쉼없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조정받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고요. 자,
이것이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는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강하게 가고 있지 못합니다.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조건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반드시 들어와야만 저항대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 빠르게 바이오와 5G만 체크해 본다면 전일 흔들림 아주 강했던 섹터니까요. 자, 먼저 하이닉스 그러한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실적 나쁘게 나올 것이라는 것 때문에 뭐 하락 쪽이 좀 베팅한 부분들 잘했는가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그죠? 여기 위에 꼭대기에 가 있습니다. 단기 꼭대기. 자, 한번더 치고 간다면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한번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랠리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던지자 소리 안 하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매도 의견 전혀 들이지 않았습니다. 홀딩이에요. 강한 놈이 강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장대 음봉으로 차익 실현 물량 조금 출회된다는 거 미리 사인 보여줬고요. 밑으로 좀 처질 수도 있어요. 또 오늘 그런데 뭐 추가로 같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닉스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죠? 이제 박스권 상단 부위에 왔기 때문에 한번더 추가적으로 간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가격적으로 별 무리 없는 권역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간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꾸준하게 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 이틀째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사주고 있습니다만 추세의 상황이나 이 캔들의 모양을 보면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자, 나머지 포트폴리오도 기아차도 바닥권에서 매수 의견 제대로 좀 받아들였다면 뭐 손실폭 별로 없이 추가 상승만 좀더 나와준다면 충분히 뭐 포트폴리오로서는 끌고 가는데 무리 없으나 일단 단기 저항권은 맞습니다. 이 저항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실적 발표 나름 잘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 자, 단기 고점 부위 박스권 지지부진하던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슬슬 긴다면 뭐 나쁜 겁니까? 강하게 돌파. 옆으로 살살 조정받으면 양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막 들어옵니다. 한번더 치고 갈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북한이 자꾸 우리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죠? 북미 간의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의 역할을 좀더 주문하는 것입니까? 금강산 내 설치되어 있는 남한 시설들 다 철거하라. 그리고 실제로 통지문도 날라왔습니다. 철거에 관한 협의하자고 통지문이 날라왔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남북 경협에는 악재임에는 틀림없으나 비교적 낙폭이 너무 과하다 판단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상황 좀잘 지켜보고 조금 남북 경협은 긴 흐름으로 들고 가겠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스몰 딜로 해 가듯이 북한을 완전 배제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틀리면 손실로 확정이 되겠죠. 그러나 비교적 판단들이 안 틀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와중에는 좀 지지부진 할 수는 있겠으나 한번 호재성 딜이라든지 그동안 비교적 조용히 있던 북한이 계속 김계관이라든지 김영철 등을 통해서 자꾸 촉구를 합니다. 그 말은 좀 봐달라 이거 아닙니까? 봐달라. 그죠? 야, 우리 협상 안할 거야 우리하고 연말 안에 해결 안 하면 뭐안 된다 하면서 나름 시간을 자꾸 정하면서 한다는 것은 저 진짜로 편안한 마음이고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심리학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북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의견이고 저 판단 기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완전 배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미사일을 그렇게 쏘고 해도 괜찮다 이러지 않습니까? 쏘아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그냥 추가 제재해야 된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가는 삐그덕거린다 이겁니다.
자, 미국이나 한국을 위해서 그런다? 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재선 카드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딜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긴 흐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 자, 전일 KMW 15% 낙폭을 보였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었고 추세 20일선 60일선 무너지면서 확 무너지기 때문에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리고 거래도 섰고요. 장대음봉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이 급락했기 때문에 공매도 지정 과열 종목으로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만회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만 5G 종목도 쉼없이 올라왔고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좋았던 종목이 스트레이트로 빠진다면 리바운드도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잘 대응하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RFHIC도 상당폭 7% 이상 낙폭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을 비롯한 셀트리온 삼형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들 소식 때문에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셀트리온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5일선 이탈도 안 했고 추가로 더 상승해 버린다면 240일도 돌려내는 아주 강력한 상승 전환의 모습이기 때문에 5일선 밑으로 좀 주춤한다면 19만원대 18만 7천원 대 정도를 밀릴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좀 늘려줄 때 접근 가능하겠고 가지고 계신 분은 5일선 이탈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 가능하다. 그 전략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우인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HLB라든지 신라젠, 헬릭스미스와 같은 종목들 낙폭 제법 있습니다. 특히 HLB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거든요. 자, 여기 부위 오르고도 오른 꼭대기에서 진짜로 측근이 산 사람이 있어요. 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자, 그 결과는 낙폭이 상당히 심하게 이틀 만에 30% 가까이 빠지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추가 하락도 충분히 더 가능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바이오, 과열되어 있는 바이오 시장에 꼭대기에서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라.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계속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상당히 고점부에서 흔들림 많이 있고요. 바이오주는 조금 쉬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닥터케이는 셀트리온에 관심 있다. 셀트리온이 조정을 좀 받는다면 신규 매수 시그널 나중에 드릴 예정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이 갤럭시 폴드폰 출시 그리고 아이폰 11이 출시 예약 판매 되고 있는 상황이 괜찮은 호재로 작용하면서 그죠?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KH 바텍도 그렇고요. 자, 인탑스라든지 파워 인터플렉스, 파워, 로직스 이런 부분들 관심 좀 가져볼 필요 있겠다. 다만 마찬가지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고점부에서 따라간다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LG 노텍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애플 쪽으로 공급 많이 하고 있죠. 서진 시스템 여기 부위에서 관심 가지자 말씀드렸고 KH 바텍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이 있는데 날라갔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도 키 맞추기 형식으로 쫓아갈 것인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당히 저항권에 이제 240일 이평선을 돌파한다면 완전한 상승 추세 전환이거든요. 두 달여 강한 상승 이후에 한달 정도의 조정을 마쳤고요. 이제 날짜도 매치 되는 상황이니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면 이제 드디어 2018년부터 정말 힘들게 우리 투자자들 힘들게 했던 그 상황
이제 상승 추세에 전환하면서 좀더 투자할 만한 그런 시장 상황 펼쳐지는지 여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될수 있겠습니다. 바라건대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세 들으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랠리 한번 펼쳐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고 넣을 때는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끝까지 한번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추천 방송,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폴더, 그리고 출근길 10분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빠이빠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